안녕하세요. 호주의 K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1월 20일에,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서 2020년, 2021년 주 예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그 발표를 하는 현장을 갔다 올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를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 예산이 어떻게 해서 움직일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제는 지난해 1%가 위축이 됐고요. 2020년, 2021년 회계 연도에는 0.75%가 추가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날 그 모임에 갔다가 느꼈었던 거는 뭐였냐면 호주에서도 아무래도 뉴사우스웨일즈가 가장 대표하는 주정부다 보니까 굉장히 주정부 살림을 위해서 열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글레이즈 주수장께서 도미니크 트레저러 재무장관을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한 그런 트레저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펑션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 예산은 이제 지금서부터 2023년까지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조금 우리가 모두 다가 좀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부터는 흑자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주정부 예산을 짠 거에서 보면은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글레이즈 주총리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차기 예산안은 실업률 회복과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 상황 악화 속에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산 보실 건데 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이제 잡을 크리에이션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잡 크리에이션, 잡을 창출하는데 가장 큰 인더스트리가 제가 아는 한 바로 건설, 건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정부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29빌리온 달러, 그 다음에 107빌리온 달러, 29.3빌리온 달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숫자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10만 개의 뉴 트레이닝 플레이스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3만 6천 개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페이롤 택스를 컷을 해주면서 그래서 평균 1년에 3만 4천 불씩 좀 절감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뉴 스튜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그거에 모두 다 200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이제 크게 29빌리언, 107빌리언, 29.3빌리언, 이게 이제 중요한 숫자니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29빌리언, 여러분 이제 빌리언 그러면 한국 원화 개념으로는 그냥 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1,000원 생각하셔서 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9빌리언을 어디에 쓰냐면 요번 코비드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를 회복하고 뭐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3월이면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일자리, 바로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저희 부동산 분야랑 가장 연관이 되는 건데요. 107빌리온, 107빌리온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3밀리언은 바로 의료에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47개의 뉴사우스웨일즈에 47개의 새로운 병원들이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나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해서 메트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메트로 계획들하고 조금 연관을 지으시면, 본인들의 집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언제쯤 이게 가장 많이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거랑 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2021년 뉴사우스웨일즈 주 예산 발표가 있었던 현장을 가본 사람이, 제가 리포트는 아니지만요, 오늘 생생한 정보였을 거라고 믿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has been a year like no other. The COVID-19 pandemic has shaken the world with a once-in-a-generation health and economic crisis. But New South Wales has proven we're up to the challenge. The New South Wales budget is our economic recovery plan for a prosperous post-pandemic New South Wales. We'll keep building a better state with shovel-ready projects to generate thousands of jobs. And our record-setting pipeline of state-building infrastructure will lay the foundations for a state of tomorrow. We're investing in our people and their future to drive productivity and unlock prosperity with smarter education and more options to reskill and get ahea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e backbone of our economy, have been doing it tough. So we'll keep making it easier to run a business and help you bounce back with more tax relief and business support, less red tape and stimulus funding to kickstart the economy. We will keep improving the quality services everyone relies on with record investments in health and education and faster and easier access to more digital services than ever. We're supporting local industry and exporting our homegrown ingenuity to the world, while securing our energy and resources to power our future at home. This year's budget takes important steps to embrace real reform to energize our economy and deliver lasting prosperity for generations to come. Because after all, it's our people who make our state the Premier State. We are New South Wales. We are Australia's engine room. We are standing strong. And we are ready for tomorrow.